시각과 같은 거는 데이터의 위 변조를 방지하는 또 하나의 메커니즘은 수풀의 계층 구조입니다. 수풀의 계층 구조. 간단히 말하면 피어가 어떤 자신의 메시지를 퍼블리시를 하게 되면 그것은 팝으로 전달되죠. 그럼 팝은 우리가 수풀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잖아요. 또다시 상위 수풀로 전달이 되고 상위 수풀은 결국 또 상위 수풀로 전달되어서 마지막으로는 한 수풀에 전달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수풀은 또다시 얼수에 의해서 피어즈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피어와 또다시 피어가 하나의 사이클을 구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행이 이 메시지를 퍼블리시한 앨리스가 자신의 타이머와 그리고 자신의 메시지를 받은 팝의 타이머까지 둘 다 위조를 한다 하더라도 둘 다 위조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가 또다시 상위 수풀로 전달되니까 결국은 그 위변조된 해시가 들킬 수밖에 없죠.